안녕하세요. 여행의 체질인 오즈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한 8개월 만인가 드디어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1층 국내선 수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티켓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3층 출국장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1층에 국내선 수속구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잘 모를 텐데요. 보통 불이 꺼져 있던 이곳에서 수속을 받으려고 하니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시국이 끝나지 않은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카운터에는 가림판이, 바닥에는 거리두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유있게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50분 전에 탑승 시각이니까 서둘러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타보겠어요? 국내선 출국장은 1층에서도 가장 우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착 없어도 이 안에 마스크 거리도 있어. 네, 고맙습니다. 뭐 들어가 서 컴퓨터 쓸 수 없어요. 참고로 마스코트 머라이언 인형이에요. 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벤트답게 선물 꾸러미도 함께 챙겨서 주었습니다. 하나씩이에요? 네, 하나씩 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쇼핑백 하나를 받아서 끝인 줄 알았더니 아시아나항공에서 증정하는 쇼핑백을 하나 더 가져가라고 합니다. 껏 들뜬 여행객 모습입니다. 몰랐었는데 이 순간에 저는 공중파까지 출연했었네요. 기존에 원래 하던 신분 검사와 더불어 체온 검사까지 같이 하다 보니 수속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생전 처음으로 들어와 보는 인천공항에 있는 국내선 에어사이드입니다. 이벤트성 운항인 만큼 내부에서도 포토존 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딩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받은 선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나 항공에서 받은 선물인데 아시아나 항공 볼펜과 토퍼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토퍼에는 아시아나는 비행 중이라고 아시아나 항공의 소방이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증정한 선물에는 마라이언 인형과 싱가포르 여행 가이드북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탑승할 시각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체온 측정을 했지만 탑승하기 직전에 체온 측정이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탑승하는 기종이 A380 기종인데 인천공항 국내선 탑승구에는 A380 탑승을 할 수 있는 전용 탑승구가 없기 때문에 주기장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정규 비행편도 아니고 A380을 탈 수 있는 탑승구도 아닌 곳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 특별한 상황을 맞았는데요. 바로 비행기 오른쪽 문으로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비행기는 왼쪽 문으로 탑승을 하는 게 정석인데 생전 처음으로 오른쪽 문으로 타고 내리는 진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분의 비행에서 뒤쪽 계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으실 텐데요. 이번 특별편은 신속한 탑승을 위해 뒤쪽 계단까지 이용해서 2층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안전한 항공기이지만 감염 방지를 위해 많은 좌석들이 비어져 운행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We hope you enjoy your flight with Asiana Airlines. Thank you. 오랜만에 기내 안전 방송까지 듣고 드디어 인천 상공으로 이륙했습니다. 원래 기내식은 물론이고 음료도 보기 힘든 국내선이지만 이번 특별편에서만큼은 무려 기내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안전한 항공기이지만 승무원분들은 모두 방역복까지 입고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기내 물품, 심지어 물까지 모두 일회용으로 서비스되어서 더욱더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의 기내식으로는 치킨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제공이 되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공한 기내식이라 그런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국내선 비행을 하면서 정말 참 많은 걸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메니티로 록식탕 어메니티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구성을 살펴보면 지금 당장 쓸모있기보다는 향후 국제선 비행을 할 때 다시 가져오면 유용하게 사용할 것들이 내부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현재 동해상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 좀 더 좋은 시야로 비행기 밖을 전망하시기 위해 고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항공기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동해바다, 오른쪽으로는 포항과 부산 시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현재 저희 비행기는 제주 관제 구역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제주 관제기구의 허가를 득하여 좌측 남쪽으로 선회하여 우측의 성산 일출봉, 그 다음에 제주 상공을 지나서 좌측 우측으로 제주섬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선회를 할 예정입니다. 바깥을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아래로는 우도, 좌측 아래로는 성산 일출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님 여러분, 지금 좌측으로 앉아 계신 분께서는 한라산 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 저는 기자입니다. 제주 관제기구의 협조로 오른쪽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한라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라산 백록담이 보입니다. 손님 여러분, 저희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희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하여 강하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약 15분 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의 여정이 손님 여러분께 소중한 시간과 경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아시아나항공 일동은 머지않은 날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떠났던 여행도 일상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날의 손님 여러분을 이 비행기에 다시 모시고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처럼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늘 설레임의 시작이었던 인천 출발편의 착륙이 더없이 허탈한 오늘, 우리 곁을 떠났던 여행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I can fly.